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동안에는 이제 핵과 경제 건설을 이제 같이 하는 병진 노선이었는데 경제 건설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 노선 배경 전환을 한 배경이 뭐예요? 김 팀장님. 우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. 김일성의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에 대한 인식은 되게 좋아요. 일단 빨치산 투쟁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뭐 일제하고 싸워서 적을 강복시켜준 사람. 그렇지.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교육을 줬기 때문에 세뇌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너무 머릿속에 남아있고 또 김정일 하면 김정일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 빨치산 투쟁을 할 때 비록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북한 사람들은 백두밀령에서 태어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총소리 막 들으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아버지하고 2인 통치하면서 쭉 이때까지 이렇게 해오지 않은 뭔가 그래도 업적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어요. 근데 김정은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. 업적도 없고 후계자 시설도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, 신격화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고 그다음에 또 이설주라는 부인을 그냥 정치의 권력을 쥐자마자 딱 등장시켜놨기 때문에 엄마 우리 원수님도 사람이네? 이때까지 신으로 생각하고 밥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네? 일반인하고 결혼했네?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런 상황에서 통치를 잘 하려니까 뭐가 있겠어요? 통치라는 거는 당근과 채찍이잖아요. 채찍은 휘둘러. 공포 정치도 하고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근을 못 주는 거죠. 지금 당근은 주민들이 알아서 시장에서 그냥 먹고 살아가니까 김정은이 스스로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야심차게 또 2014년도 정권을 지자마자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해. 다시는 허리띠 안 좋게 하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주마. 북한에서 부귀영화는 아주 안 좋은 표현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가 놈들이 요거 손톱 뾰족하게 해가지고 일 안 하고 밥 안 하고 요래 길어가지고 정말 줄기면서 넓고 진탕치도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귀영화인데 부귀영화라는 말을 표현까지 쓰면서 갖다 주겠다니까 주민들이 환상이 대단했죠. 그래 제가 우리 가족 보고 야 탈북해라 탈북해라 아 나는 안 가 우리 원수님 이제 얼마 있으면 잘 살게 해줘 그랬거든요. 근데 김정은이 아직까지 6년 동안 그걸 못 해줬어요. 그러니 김정은이한테는 경제를 해야 되는 게 어깨에 있는 거죠. 그렇지. 근데 지금까지 경제 핵병진을 하면서 같이 해도 될 거라고 본인은 믿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상공 담화라는 경영 자율권을 주고요. 경제개발구단에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외국 기업 들어와라. 들어와도 안 들어가죠.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. 야, 이게 아니로구나. 이제는 핵을 빨리 하고. 경제를 가야 되겠다 한 게 2016년 7차 당대 5월달 기점으로 선핵 개발 후경제 개발 전환하고 1년 6개월 만에 핵을 완성해놓고 이제는 경제를 가면서 주민 삶을 좀 해줘야지 나도 정권이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여기에 플러스 대북 제재를 통해서 그 기간이 훨씬 앞당겨진 거죠.